김하영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자, 첫 포인트 양하은입니다. 굉장히 지금 약간 어색한데 그만큼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승부가 없었어요. 한 포인트씩 또 주고받네. 자, 오늘 또 리벤지를 또 성공하고 승리를 또 챙겨갈 수 있을지. 박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을 양하은이 잘 해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득점 양하은입니다. 볼. 야, 김하영 탑스핀. 저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좀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자, 김하영 서브. 자, 양하은 선수. 자,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양하은. 네. 4대 3. 양하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시브를 길게 잘 보냈던 4대 4. 아, 깊어요. 날카롭습니다. 4대 5. 김하영 서브. 바로 공격으로 갑니다. 양하은. 네. 네트 걸리는 김하영입니다. 양하은. 네. 네, 그만큼 다음 작전에 대한 네, 분위기 생각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깊숙한 그런 분위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클 것 같네요. 네. 그 분위기를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 대한항공인데. 자, 김하영 선수가 한 포인트를 만회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오, 좋아요. 양하은의 공격 위치를 바꾸는 양하은. 서브 득점. 자, 위치를 바꾸는 9대 6. 야, 네. 김하영 선수 게임 포인트에 양하은 선수가 올라갑니다. 6대 10 뒤져 있는 김하영. 김하영 공격 벗어납니다. 11대 6. 올해 양하은 선수 좀 일을 좀 내겠는데요. 자, 서브 득점. 자, 이번 매치 김하영 선수도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서브를 넣습니다. 자, 양하은을 돌려세우는 게임. 김하영. 야, 랠리에서 버텨내면서 제가 최근 흐름은 단점이 안 보입니다. 자, 이번에 김하영 선수가 잘 처리를 또 해줬고 앞서고 있는 양하은입니다. 나 또요, 또 이겨냅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말라라는 얘기로 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나 양하은 선수가 네, 네, 김하영 선수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 긴 서브. 김하영 이번에 잘 버텨냈어. 6대 3. 자, 백싸움에서도 역시 양하은입니다. 소질 레벨이 많이 낮아 있는 양하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또 놓쳤어요. 타점에서 볼을 칠 수 있습니다. 네. 3대 8. 이번에도 나가고 맙니다. 자, 선수는 스코어에 상관없이 예. 네,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게 또 상대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포인트가 나잖아요. 사실 좀 무너지거든요. 상대가 엄청 커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하은 선수는 엄청나게 높아 보입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